안녕하십니까? TK 수초대석 진행의 김세현입니다. 오늘은 론김 뉴욕주 하원 의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로 어떻게 지내셨는지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여러분 요즘에 너무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너무 많은 뉴욕 시티하고 뉴욕 스테이트에서 트라우마를 받는 거를 우리 식구들도 똑같이 많이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식구에서 돌아간 식구분들도 있고 계시고 저도 지금 많은 분들 저렇게 머리도 잘 못 깎고 우리 와이프가 지금 처음으로 지금 2개월 만에 어저께 머리를 깎아줬는데 지금 잘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렇습니까? 네. 네. 그래도 많은 이렇게 힘들어도 이제 좋은 날들이 더 올 것 같으니까 아직도 열심히 살고 같이 이렇게 이 바이러스를 이겨야 됩니다. 네. 의원님, 그동안 이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많은 활동을 해오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활동들을 해오셨는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 많은 분들이 4월 달 전부터 널싱홈에서 살고 있는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 앞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직접 가가지고 만나고 널싱홈을 보기 시작하니까 너무 큰 문제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찾은 것에 대해서 뉴욕타임스에서 큰 어리거리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 2주 안에 이 이슈들이 미국 이슈가 이렇게 크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법안을 지금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빨리 우리 널싱홈에 있는 사람들, 어른들을 더 세이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법을 지금 지원했고 지금 열심히 그 법을 만들려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그리고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인 커뮤니티에는 얼마만큼의 영향이 미쳤는지에 대해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한인 커뮤니티는 다 아시다시피 우리의 스몰 비즈니스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 비즈니스를 셧다운 돼 있고 그리고 렌트도 똑바로 지금 못 내고 몰개지도 못 내고 우리 한인 커뮤니티는 다 비슷한 커뮤니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더 1개월, 2개월, 3개월 동안 우리 학교 애들, 식구들 있는 분들은 애들도 학교 지금 못 다니고 그런 큰 문제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지금 돈이 조금 더 나오기 시작하는데 뉴욕 스테이트에서도 더 많이 우리 스몰 비즈니스들하고 우리 경제, 로컬 경제를 잘 풀어줘야 되는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지금 하루도 안 빼놓고 그런 그 내용하고 그런 그 컴플레인하고 그런 이슈들을 우리 주지사하고 우리 오피스, 우리의 얼버니에서 지금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의원님, 그리고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 바이러스나 재해 재난이 닥칠 수 있잖아요. 이러한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주정부나 커뮤니티 차원에서는 어떤 지원이나 준비 이런 것들이 필요할까요? 네, 우리 다른 나라들 배경해가지고 뉴욕 같은 데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진짜 프리페어를 못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일찍 이런 그 PPE 이런 마스크랑 이런 그 이퀴먼트를 빨리 그 소스가 사가지고 중요한 자리한 사람들하고 어른들하고 우리 노인센터들한테 많이 줬습니다. 근데 뉴욕은 그거를 빨리 못하고 우리끼리 사가지고 우리끼리 도와주고 그렇게 지금 2개월 동안 사왔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훨씬 더 많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런 널싱홈부터 이런 데를 똑바로 도와줘야 되는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인슈런스하고 우리 헬스케어 문제가 뉴욕하고 문제가 너무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같은 데는 벌써 헬스케어가 너무 잘 돼 있고 한국만 아니고 대만 다른 나라들은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 이번에 잘 공부해가지고 똑바로 잡아야지만은 우리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만 아니고 다른 미래에 이런 팬데믹이 있는 거를 더 열심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께서 복지의 사각지대와 그 다음에 건강보험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는 6월 23일에 실시되는 선거에 앞서서 왜 꼭 투표에 참여해야 되는지 투표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 선거가 또 있습니다. 2년 만에 있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몇 년 만에 AB 선거에서 다른 분이 저한테 지금 중국 커뮤니티에서 나와가지고 붙었습니다. 근데 이 분은 아주 나쁜 메시지로 당기면서 이 하원 시트는 한인 커뮤니티가 우리 중국 커뮤니티에서 렌트만 하는 자리다. 그런 내용을 하고 당기면 당깁니다. 이건 이 시트를 이기는 건 저가 이기는 게 아니고 우리 미래에
이거를 이겨줘야지 한인 젊은 친구들이 우리가 투표가 조금 다른 커뮤니티보다 없어도 충분히 우리만 다 나와가지고 투표하면은 한국 사람이 이길 수 있다. 이런 플러싱에서 있고 플러싱 말고 다른 데도 이길 수 있다. 그런 희망을 줘야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어려워도 이번에 꼭 투표하고 absentee ballot 메일도 할 수도 있고 웹사이트에서 할 수도 있고 직접 가가지고 6월 16일부터 early voting 할 수도 있고 23일 날까지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투표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앞으로의 계획이나 당부 말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 아주 너무 어렵고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상처 많이 받았지만은 저만 아니고 다른 정치관들끼리 열심히 하루도 안 빼놓고 우리의 커뮤니티만 아니고 우리의 퀸즈에 우리가 사랑하는 퀸즈하고 뉴욕시리를 다시 멋지게 더 살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려면은 저를 꼭 6월 23일 날 다시 얼버니에 데려줘가지고 우리 한인 커뮤니티를 열심히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TK 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논김 뉴욕주 하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TK 초대석은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옵니다. 고맙습니다.